다 찍혀. 와! 와! 만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수희 학생 지난주 네. 좀 몸이 안 좋다고 하네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좀 이렇게 헬쑥해진 것 같아요. 전혀. 우리 성훈 학생 오늘 복습 차례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복습 하고 갑시다. 아이고야. 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희가 안 나왔으니까 수희에게 좀 알려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렇게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떡인 거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에 참 예수님께서 좀 한탄을 하셨죠. 와.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표적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같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런 장면은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종말론적의 어떤 그 모습을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지난주 사건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 맹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맹인들이 그 병 고침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완성을 종말론적에 어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사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종말론적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없었으면 계속 물어봐야지. 왜 따지네? 저 사람이 말이야. 그 결석한 학생을 위해서 복습을 시키면 좀 온유하게 복습을 하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내가 언제 시간 길게 하면 또 중간에 자르실 거 아니에요. 잘 하면 왜 잘러? 맞아. 자, 상훈 학생 네. 이제 복습을 이제 미안하지만 중간에 잘랐는데 네. 알아들었어요, 수희 학생? 네.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다시 한번 들어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그 지난주에 복습이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용 스토리가 지난주 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주 배운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네. 다 연결되는. 저는 나름대로 거죠. 열심히 했는데. 네. 맹인.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설명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상훈 학생이 이것이 종말론적인 완성의 예표라는 말씀을 배우긴 배웠어. 근데 중간에 이제 결석한 학생이 질문을 하니까 네. 그게 뭐냐. 그뭐 빠졌으니까 당연히 또 질문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태도가 너무 좀 태도까지.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네. 메시아가 그렇죠. 오시면 네. 이루어질 완성의 그림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상훈 학생이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외워가지고 설명하는 바람에 그 설명이 좀 빠진 게 아쉽지만 그래도 몇 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 전체 거를 그렇게 기억하고.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대단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맹인이 보는 과정이 3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어떤 설명인가 하면, 자, 8장 23절을 보세요. 우리 수희 학생, 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네. 밖으로. 자, 마을 밖으로.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마을이라는 이 사회적 통념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수혜 학생. 마을? 네. 마을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이해를 갖고 있죠? 되게 그냥 같은 작은 공동체잖아요. 서로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치. 있고 네네. 이렇게 네. 커뮤니티. 마을은 그 사람의 또 홈타운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그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본인이 성장을 하고 또 거기에 습관이 들고 이런 게 이제 마을이 갖는 하나의 사회적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는데 이 마을을 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안 가르쳐주셨는데. 미처 설명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절연하라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맹인이 우리 광우학생 네.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들 같은 것이 사람들이 걸어다... 어떻게? 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이나이다. 근데 이 단어가 전부 틀려요. 여기서는 24절에서 아나볼레포. 아나볼레포. 그래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시각적인 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네요. 이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25절에서는 밝히. 모든 것을 밝히 본다 그랬어요. 그럼 아는. 이 밝히 본다는 엔 엔블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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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아나블레포, 엔블레포. 근데 이 사이에 25절 초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녹아져 있죠? 다시. 주목하여 보더니.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이다? 보나이다. 보나이다. 요 보나이다는 디아블레포. 디아블레포? 그럼 보세요. 이 봄에 대한 점진적 발전이 이 과정 속에서도 치유 기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점점 봐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밝히 보여. 밝히. 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 절을 우리 상훈 학생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다시 마을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예. 아까 마을에 대한 설명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옛 삶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맹인이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물체를 보고 시각적으로 보는 단계에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디아블레포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밝히 보이거든. 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오늘 다룰 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게 되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7강 도심 속의 고백. 27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우리 향기 학생이 좀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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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성경 낭독을 한 분도 안 틀리고 아주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네. 아, 몇 시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습을 항상 해와야 돼요. 그렇게. 네. 자, 이제 지난주 복습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 내용과 사실은 연결이 되고 네. 또 지난주 미처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내용까지를 다루는 바람에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선 27절을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예. 이 빌립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에요. 아들. 네. 이 헤롯 대왕 때 이 도시에 대한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들인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헤롯 대왕 때 가이사 로마 황제죠. 네. 로마 황제가 분배해 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래서 그 지역을 이 헤롯 대왕이 아들 빌립에게 이양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 분봉왕 정도 됩니다. 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좀 영주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통상적인 언어가 왕으로 불리웠기 때문에 그냥 왕으로 묘사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그런 왕의 준하는 지위는 아니에요. 네. 예. 자, 어쨌든 이 빌립보 지역을 아들 빌립에게 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이에요. 네. 빌립보. 그러면 이 땅은 실제로 누가 준 거죠? 헤롯. 헤롯 아니죠. 아, 저 로마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붙여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돼요. 저도 이제 이 지역을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로마의 문명이 가장 잘 녹아든 도시가 이 도시예요. 적어도 황제의 이름을 붙여 도시명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렇지. 그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 의도가 네. 녹아져 있었을까요?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은 네. 의도가 녹아져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만들어져서 세워져 있어요. 그 신전은 전부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는 신전들입니다. 네. 그 이제 지금은 6.25 이후에 북에서 피난온 목사님들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는 시대지만은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강단의 목사님들이 되게 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한 사투리를 많이 쓰셨구나. 아주 많이 쓰셨어요. 그래요. 그분들이 하신 농담 가운데 북한에서는 개를
가이라 그럽니다.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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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이샤라 할 때는 계사로 예수님이 빌립보. 빌립보 역시다. 아, 계사로. 이렇게 이제 잘 외워지네요. 아. 농담을 하곤 했어요. 네. 이런 거 왜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제 조크였는데 북한에서는 개를 가이라 그래요. 가이. 가이. 그래서 개사로 예수님이 빌립보에 가셨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제 농담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잊으세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어디에서? 길에서. 네, 길에서. 자,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시다가 갑자기 뭐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신 의미가 아니겠죠. 아니고 길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길.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당신 나랑 길을 같이 할 수 있겠소? 그러면 이건 로맨틱하다. 어마어마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질문이에요. 길에서. 길이라는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요, 가치요, 방향이요,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상. 길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보겠는데, 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아주 큰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면 누굴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제가 시컷 빌립보 가이사랴를 설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아, 빌립보 가이사랴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렇지.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로마, 네. 특히 로마스러워. 황제. 가이사가 로마. 주예요. 이 도시는. 네. 주인이 진짜. 가이사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인 곳이죠. 그 도상의 길에서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제자들에게.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추적해보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자, 제자들 대답해요.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기 길에서 물었는데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꺼내는 대답이 세례요한. 요한. 네. 세례요한이죠. 엘리야. 두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중 하나. 선지자 중 하나. 한 분.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불교야. 환생을 얘기해. 환생을 얘기해. 왜 요한이 왜 나왔을까? 요한 엘리야다. 박요한이 좋아했네. 저 대답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인이 눈을 떠가는 과정도 한꺼번에 확 열렸어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열렸어요. 점진적으로. 예. 그래서 지난주 그 배운 내용과 오늘 내용이 매우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 요한 아닌가? 아니야, 엘리야일 수도 있어. 어쨌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안 열어진 거예요? 안 열어진 거죠. 예. 뭐 희한한 사람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제가 우리 성서학당 13년 전에 처음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느낌과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죠. 네. 다르죠. 처음에는 어우, 이 학생들이 이 어려운 수업을 따라올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죠. 네. 그리고 수업 태도도 뭐 엉망이고 자꾸 수업 시간에 장난하고 말대답하고 집중적으로 주목하여 그랬는데 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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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지나면서 네. 거의 그 성경의 박사들이 맞아. 되어가고 김 있다는 것을 김 박사. 순간순간마다 네.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건 사실 저 선생의 소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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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네. 뭐든지 한꺼번에 열어지는 건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자, 우리 그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뭐 출애굽기 찾는데 어려움 없죠? 자, 2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29절.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서부터 다 같이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자, 저를 봐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 우상 숭배와 우상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하겠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조금씩 쫓아내겠대요. 자, 우리 수희 학생. 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한꺼번에 싹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이 적응 기간을 두는 거죠. 적응기. 한꺼번에 눈도 갑자기 확 보면은 안 좋잖아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딱 나오면은 안 좋은 것처럼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주고 우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금씩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이 싫어하시는 거, 그 순종의 모습들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좀 갖는 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서 키우다 보면 아, 얘 언제 크나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람 성장이 제일 더디거든요. 제일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데 갑자기 크는 애들은 탈이 있어요. 항상 뭐 하나가 부실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단단하게 다져져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사랑의 시련의 가슴도 한번 아파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자라야 애들이 단단해져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급한 건 우리가 급하지. 맞아, 맞아. 하나님 급하게. 정말 우리가 급할까요? 하나님이 급하긴 더 급해요. 그렇죠. 그러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쫙 늘려놓으면 한꺼번에 모든 걸 해치워버리면 큰일 나죠. 안 돼. 좋을 것 같죠.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에 조금씩, 네. 조금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작업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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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열어서 나중에는 밝히 보이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도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긴 의도는 이 도시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치. 항상 내가 누군지. 이 마가복음 강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관된 시선 하나를 놓치지 말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제자들. 제자들이 있었다. 아시겠어요? 네. 풍랑이는 바다의 경험도 네. 풍랑을 다스리시는 걸 누구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죠. 귀신을 몰아내시는 것도 네. 누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 이제 겨우 그 강아지 눈뜬 정도 수준밖에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몰라 몰라.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드디어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자, 성훈 학생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원래 그 원문에는 주는 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그냥 살짝 좀 이렇게 의역해서 삽입한 단어인데 원래는 당신은 그 뜻입니다. 아, 네. 당신은. 당신은 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죠. 그리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뭐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고백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예, Son of God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인자, 그렇지. 인자. 이 인자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개념 이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빨리 다니엘서 7장을 찾으세요. 시간 드리니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가 7장. 다니엘서가 1245쪽. 7장이요? 1245. 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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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서부터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보시면 여기 처음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인자입니까? 인자 같은 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인자 하늘을 봤는데 네. 자, 하늘을 봤으면 그게 그러니까 신성적 존재여야 맞거든요. 네. 근데 모습은 누구 같아요? 사람 같아. 아,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인자 같으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인자.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내가 인자 같으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을 했죠? 인자 같으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완성되지 않은 이 글이 쓰여졌던 시기에서는 미완성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 같은 이예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인자 같은 이의 뭡니까?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자신을 언제나 뭐라고 소개하죠? 인자. 인자라고 소개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인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뭘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럼 왜 왔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네. 네. 죽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인간이 하나 대신 죽어야 돼요. 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아담의 후손 속의 인생 중에는 흠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네. 인자 같은 이가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 오늘 여기서 인자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자가 등장할 때는 이 설명이 늘 포함되어 있어요. 난 죽기 위해서 왔다. 네.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복음의 내용인 녹아진 언어가 인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아, 예. 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개념 하나로 한 학기를 강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속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5분 안에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야. 네? 그냥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네. 네. 예.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31절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걷는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한 고백이었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서 들통이 납니다. 네. 우리 광호 학생이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옆으로 제쳐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보통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조직이 민족의 독립을 가져와야 되고 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허기진 백성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이 엄중한 사명 앞에 예수님 무슨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죽다니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태도를 꾸짖죠. 네.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사탄의 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사탄의 괴계. 그치, 일을 못하게. 항상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것은 그 마태복음 4장의 떡 이야기를 할 때 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이 네, 되는 걸 것. 가장 싫어하세요. 네. 왜? 대속이 이루어지니까. 네. 십자가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길은 세 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라예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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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는 뭘로 오죠? 권세로 와요. 네.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그 권세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슬픔과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어디로 가죠? 영광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한가운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일까요? 십자가로 가는 영광. 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로 가는 영광이에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언어와 기도 속에 이 패턴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나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지금 대본에 이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기서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들통이 나죠. 그리고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어요? 철장의 권세를 꿈꾸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세. 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달라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고한 자들의 자유와 풀어줌과 눈물을 닦아주는 섬김을 위해서 그 권세가 방향을 잡고 있어요. 네. 그 끝에는 영광. 영광으로 나아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광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네. 그것이 예수님이 지향하시고 꿈꾸었던 영광이에요. 네.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도 그냥 눈뜬 이제 겨우 눈뜬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 금방 깨달았고 아직도 밝히 보기까지는 길고 먼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아.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건데 복습 다음 주 안 해도 되지 않아? 해야 되나? 그러길 원하지.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중간에 끊어졌는데. 그럼. 예.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 그 아까 그 장애 그 맹인 고치신 3단계로 놓고 본다면 지금이 첫 단계고. 그지 눈뜬 단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단계로 간 거예요. 그지 밝히 알게 되겠지. 그렇지. 우리도 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갑자기 나 믿어한다 갑자기 모든 걸 다 이런 게 아니야. 막 말씀을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게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좀 거듭나기 위해서 가끔 받는 시련들 그런 단계랑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이 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이 잘 안 다가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씩 보게 되면서 네, 아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 네,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아니.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네. 영광을 위하여 또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1.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2.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3.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